너가 잘 들려? 네, 잘 들립니다. 어우, 멋있다. 김도윤 선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질문입니다. 네. 2020 클럽에 가입한 소감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조금 빨리 그래도 나와가지고 조급함 없이 이제 플레이할 수 있고 조금 그래도 의미 있는 기록이라 생각해서 되게 네.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유현진 선수 공을 본 적이 있었나요? 네, 시범경기 때, 때. 네, 한번 봤어요.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때도 일단 공 자체가 너무 완벽도도 되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조금 오늘 좀 긴장을 하고 타석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 첫 타석에 이제 공 세 개를 모두 그냥 지켜보고 상부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네. 왜 어떤 이유였었어요? 그냥 초반에 공을 좀 일단은 제 존에 안 왔다는 게 조금 그래서 안 나갔던 것 같고 세 개가 다 약간 바깥쪽.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투나싱 이후에는 약간 그래도 유인구성 투구를 할 줄 알고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직구가 빵 들어와가지고 놓쳤습니다. 빵 들어와서요? 네. 빵 쳐서 넘겼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타석에 바로 이제 홈런을 때려냈는데 그게 이제 체인지업이었어요. 네. 체인지업은 뭐 빠른 공 속에서 타이밍 속에서 간 거예요? 아니면 체인지업을 한번 노려본 거예요? 노린 건 아니고 일단은 네. 초구 직구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체인지업이 어느 정도 잡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직구 타이밍에도 체인지업 나가다 걸리겠다 생각하고 조금 그렇게 타석에 임했습니다. 최근에 금요일 때 쳤던 홈런도 그렇고 이번 그 주말 3연전 경기를 지켜보면 빠른 공뿐만 아니라 변화구도 한 템포 쉬면서 받쳐놓고 친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본인은 어때요? 저도 약간 지금 그냥 감이 그래도 괜찮은 상태여서 그런 홈런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변화구도 요즘 많이 오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제 스스로는 적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거즈 프랜차이즈로서는 특히 국내 타자로서는 21년 만에 이종범 선배 이후에 202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이 이종범 선배가 달성했던 해가 본인이 태어난 해였더라고요. 네. 예, 기분이 좀 약간 억지로 약간 끼워 맞춰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끼워 맞춰도. 네. 요즘 기분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딜 가도 김대용 선수 팬들이 사실 따라다니고 이 엄청난 응원과 관심이 좀 부담되지는 않으십니까? 네, 일단 너무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일단은 너무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 그 응원에 힘입어서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고 제가 2021 달성하는데 팬분들도 가장 조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얼마 전에 그 밥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 그 계란말이에 네. 닉네임 시사로 그 케첩으로 그 사진을 본 게 있는데 네. 네. 그날 혹시 계산했어요? 밥? 제가 하진 않고 찬우 형이 했는데 네. 서비스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감사했습니다. 사랑은 본인이 받고 계산은 박찬호 선수가. 찬우 형도 사랑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일단 김도영 선수 너무 오래 잘하고 있고 네. 기록에 대한 개인적인 뭐 목표나 부담은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네. 오늘 사실 그 불펜 쪽에서 정혜영 선수 어깨 통증 때문에 내려갔고 본인의 비중이 아마 경기 시즌 막바지로 가서 더 커질 것 같거든요. 네. 예. 아직 전반전 반환점을 돌지 않았지만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3번 타자를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냥 이제 작년에 김도영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이제 신인 티를 좀 벗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나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한 타석 조금 더 신중하고 약간 진중하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뭐 프로 데뷔 이제 3년 차에 현재 네. 팀 내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가 됐습니다. 이제 더블헤더 하는데 힘들어요. 이제 네, 빨리 좀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죠? 네. 김대웅 선수.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 저 3경기 연속 매진 네. 사례를 잃었고 오늘도 챔피언스 필드가 본인의 콘서트장 같았습니다. 네. 팬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도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야구장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좋은 승리를 거뒀던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제가 이제 저와 선수들 모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서 1등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 두 경기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현 선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늘어난 구속만큼이나 마운드 위에서 자신감도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네. 예, 네, 어때요? 요즘 등판할 때? 계속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오늘 좀 잘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이글스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김이환 선수였죠. 네네. 그때 제가 김이환 선수의 이렇게 기억은 네. 체인지업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구속이 좀만 나오면 더 좋겠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름도 개명을 했지만 어떤 스타일 자체가 완전 바뀌었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네. 군대에서 조금 계속 웨이트랑 이제 러닝 같은 걸 좀 꾸준히 하려고 했었고 네네. 캐치볼 같은 거는 좀 많이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간부님들이 계셔가지고 조금씩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 구속이 한 8kg씩 는 거예요? 아니 이건 많은 사례가 있는데 아니 그럼 다들 네. 뭐 군대 현역으로 가서 간부들하고 캐치업을 하면 늘어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네. 좀 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아니, 너무 지금 비밀을 좀 뭔가 비밀 같은 거예요? 아니요 비밀 네. 같은 건 아니고요. 네. 진짜 딱히 한 거는 없었는데 그래요? 네 그냥 뭐 웨이트랑 러닝만 계속 했었는데 네. 이렇게 계속 볼이 꾸준히 계속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체인지업이 상당히 원래 좋은 투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체인지업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건 어떤 이유예요? 지금 계속 체인지업을 던질 때마다 땅바닥으로 가고 별로 제구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잘 못 예. 쓰고 있는데 계속 연습을 하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계속 연습을 해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빠른 공의 움직임, 그러니까 포심 던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포심인데 웬만한 투수의 투심보다 훨씬 움직임이 지금 심한 포심을 던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것도 일부러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또 뭐 간부랑 캐치볼에서 만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계속 제가 투구하는 거를 계속 봤는데 네네. 계속 자꾸 이렇게 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그것도 자연스럽게 휜 거네요, 그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기간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냥 캐치볼 하는데 자연스럽게 휘었다? 네네네. 네, 재밌네요. 네, 저 나중에 다 확인할 거예요, 김대현 선수. 네. 네. 그 구속이 늘어난 만큼 타자들을 요리하는 방법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더라도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선점하면서 이제 승부구를 오히려 묵직한 또 빠른 공으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네. 그 최은성 선수 뭐 1사 2-3루 네. 상황에서의 그 마지막 들어간 공은 네. 한번 다시 보시면은 네. 얼마나 많이 휘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중계 중에 네. 김도현 선수를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다. 특히나 더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는 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도현 선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 조금 많이 있긴 한데 네. 감독님께서나 코치님께서나 이제 기회를 주신다면은 저는 그냥 그 묵묵히 할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의 절반 이상이 군대 간부 얘기만 했어요. 김대현 선수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이제 거의 전반기도 거의 끝나가는데 네. 더 잘 준비해가지고 전반기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 때도 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뭔가 이렇게 계속 감추는 것 같지? 감추는 거 없죠? 네, 진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네. 분명히 확인할 거고요, 김도영 선수. 네. 네. 예. 마지막으로 오늘 김도영 선수 22실 클럽 달성했던 홈런 장면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호투했을 때 응원의 데시벨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더우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계속 잘 유지해서 1위 유지하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